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말을 못하죠. 석가모니가 공자가 내가 너희들이 두세 모이는 곳에 함께 있겠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 요한계시 1장 8절 주 하나님 전능자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신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가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이 정확히 들어와야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세 분이면 누구한테 바쳐야 되느냐? 걱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들은, 신학자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믿는데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정답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 모세에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한다. 내가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누가 피조물이 되어 왔느냐? 하늘의 미가엘 천사장이 잠시 예수로 오셨다가 다시 미가엘로 돌아갔대요. 이것이 여호와 증인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한분 하나님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여호와 증인들은요 성경도 바꿔버립니다. 성경도.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누구에게 구하면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합니까?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구하면? 내게 구하면, 예수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얘기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응답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전능자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다음에 이 중세시대에 그 카톨릭에 넘어가지 않냐고, 이 변절된, 이 혼합주의적인,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특별히 방언에 관한 얘기를 좀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오후 찬양 때부터 쭉 새벽 시간에 쭉 이렇게 방언에 관하여 제가 과거에 2015년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6, 17, 18, 19, 한 4년 만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방언 얘기를 좀 하는데요. 그때도 했던 이 설교들이 있어요. 그거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많은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이 믿는 자들에게 상당히 유익하다. 아, 이것은 사실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안 받는 것보다는 선물을, 여러분, 방언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 고넬료 가정에도 주시더라.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니 받았던 그 은혜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저들도 고넬료 가정도 주더라라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선물인데, 선물은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안 받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해야 뭐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나친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전능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천국 가는 것이지 방언을 해서 천국 가고 이건 아니에요. 방언을 받지 않으면 그 뭐 거듭나지 못했다 이런 소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들어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독생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아들이었으나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어떻게 줄 거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니까 그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거.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5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 물 세례, 성령 세례, 예, 죄를 씻는 것과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 생명을 가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가지 죄를 씻고 생명의 성령을 받아야, 할렐루야, 아버지 생명을 받아야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거듭난 거예요. 하늘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신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 있는지가 뭐 생명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셨다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선물을 주심으로 나타난 표적과 은사를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이 확실히 된다라는 것을, 계신다는 걸 알게 되어야 이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나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 한 당신은 나를 해할 수 없다, 분명한 믿음으로 가게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미 구원 받은 겁니다. 그때 거듭난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사람 1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30년도 걸리기도 하지만 거듭나는 거예요. 방언 못하는 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까지는 안 와요. 그러나 방언은 매우 유익하다, 매우 유익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고, 그리고 이 방언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성경을 말하면 간단한 한마디로 딱은 자기를 세운다, 자기를 건축한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을 확실히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세워갈 수 있다고 말해요. 특히 이 방언이 방언 통역과 연결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 영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성령께서는 내 영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내 영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니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비전과 소망을 품고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책망을 받으며 그래서 나를 세워간다고 말해요. 그러니 방언을 무시하면 안 되죠. 방언이 없어졌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방언이 없어졌다, 방언은 폐지되었다, 사도시대가 끝나면 종료되었다, 성경이 완성됨으로 끝났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더 이상의 외국어가 필요 없으니까, 방언은 외국어였는데 더 이상 외국어가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외국어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예, 방언도 그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건 자기 해석이죠. 자기들 해석. 우리는 해석을 성경으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과 성경에 대한 신앙이 있고 성경에 대하여 해석하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해석이 있어요. 신앙을, 보통 신앙을 교리화시킨 거예요. 성경을 교리화시킨 게 아니라 신앙을 교리화시키기 때문에 교리는 항상 다시 찾아봐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리, 중세시대는 당신이 자기들이 만드는 교리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교리를 잘못된 것을 못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갖고 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왜? 성경을 깨닫게 되니까, 큰일 나니까 자기 교리를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리 갖고 따지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방언 통역에 대해서 뭐라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할렐루야, 그 지침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내게 영에 매우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과 방언 통역이 매우 유익한데, 이 방언이 없어졌다는 사람이 뭘 근거로 얘기했는지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유익한 점에다가, 그리고 그러나 이 방언이 만사 형통케 하는 만능은 아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방언 통역, 방언과 방언 통역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언이 외국어였다, 또는 그 외국어도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들이 죽게 되자 AD 96년에
이 사도 요한이 죽음으로 방언이 그쳤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인가? 근거가 뭔가? 그들도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전 죽었냐, 환난 후 죽었냐, 다 성경 갖고 얘기하지, 성경 갖고 얘기하지. 그러나 원문을 정확히 들여다보면은 뜻을 알게 돼 있어요. 원문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우리는 헬라 원문을 잘 알아야 돼요.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은 헬라 원문을 찾아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뚜렷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예. 네. 방언이 외국어였다 또는 방언이 그쳤다라고 말한 사람은 이 방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다르다. 원문으로는 글로사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무슨 소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그런데 스스로가 자기가 원문을 모르니까 어떤 언어들로 무슨 지방말로 뭐 한글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원문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 이름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방언 들을 그것도 글로사예요. 복수 글로사이스. 정확히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이 120명의 처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글로사 혀로 말하는 예? 랭귀지인데 혀로 말하는 텅그죠. 이거 혀로 말하는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고 말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15개국에서 와서 자기 나라 언어로 들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걸 들은 거지. 이 진짜 그렇게 말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서 방언이 그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쇄도했다 그러잖아요. 쇄도하지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붙잡으므로 세례도 받기 전에 방언을 말했는데 그 방언 말함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듯이 성령이 내려오셨고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 같은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함으로 동일한 방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방언이 글로사입니다. 똑같이 글로사.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의 글로사,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로서 글로사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방언이 사라졌다 했느냐? 왜 방언이 외국어라느냐? 사도행전 2장의 최초의 방언 사건을 외국어로 말했다고 규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그렇게 사정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우지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라 외국어였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을 제한하기 때문에 성령 은사가 안 따라옵니다. 성령께서 저처럼 분명하게 어떤 가르침을 주지 않아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을 회방하게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온전히 존중하게 될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쓴 거니까 성령이 저자 아닙니까? 성령을 존중해 드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지 말씀만을 추구한다고 뭐 성령의 은사 이런 건 다 가짜라고 사탄이라고 막 이렇게만 치부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성령이 성경을 쓰게 했는데 자기 이해 수준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더 이상에.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죽어보면 알 거예요. 저는 답을 그렇게 말하면 죽어보면 알 거다. 정병진 목사가 진실을 말했는가 그 사람들이 진실을 말했는가는 죽어보면 알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을 죽어서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 저는 제가 감당할 겁니다. 예, 죽어서 제가 감당하려고 그런 자세로 저는 말하고 있어요. 예, 제가 감당해야죠. 어느 성도가 목사가 거짓말이라고 믿겠습니까? 목사가 진실을 말하라고 믿지. 그러니까 그 목사가 말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무슨 성령의 영감으로 다 떠올려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찾아봐야 되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교회사를 살펴야 되는지 얼마나 조직신학의 모든 책을 봐야 되는지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외국어 방언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고넬료 가정이 했던 것이나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나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라는 바울의 바로 주치의가 쓴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녀서 2차 전도행 때 바울을 따라다녀서 죽을 때까지 로마 감옥 같이 따라갔던 바울이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막 그게 막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잖아요.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를 막 사로잡을 때에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사도 바울이 위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치의 의사가 이방인 누가가 그 바울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에게 들었던 거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자료를 모아가지고 누가복음을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서 이 복음서 말고 행전을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는 누가예요? 근데 그 누가가 만약에
베드로가 가서 역사함으로 예루살렘 교회 또는 사마리아 교회 고넬료 과정에 받았던 방언과고 자기의 스승과 같은 바울이 말했던 방언이 틀렸다면 언어를 다르게 쓸 거죠. 글로사라고 쓰지 않았겠죠. 똑같이 안 썼겠죠. 이건 다른 것이다. 그때는 외국어였고 디아렉터였고 디아렉터였고 지금은 글로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한 사람이 한 각도로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달리 표현하지 않는다니까. 똑같이 표현한 그것이 달랐다면 분명히 다르다고. 그것은 이 바울이 말했을 때 그 에베소에 말했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방언은 외국어였다. 그렇게 분명히 표현했어야죠.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글로사 하나님께 말하는 영이 말하는 비밀 할렐루야 그것이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런 폐지됐다 왜 폐지되었느냐 외국어다 첫 번째 실수가 외국어다는 것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폐지됐다는 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폐지됐느냐 이것이 바로 고린도 13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여기에 폐하고 그치고 폐한다는 말은 전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직역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떨어지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비록 예언일지라도 폐해질 것이다. 그런데 비록 방언 드릴지라도 예언 드릴지라도 폐해지고 방언 드릴지라도 방언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방언이. 방언 드릴지라도 그치게 될 것이다. 비록 지식일지라도 그것은 폐지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폐지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쳐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이 사랑의 은사는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은사지만 천국에 가면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하고요. 고대 이집트인이 왔다고 봐요. 언어가 통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안 통하잖아요. 고대 이집트인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갔어요. 지금 미국 사람이 천국 갔어요. 둘이 만나면은 누가 통역관을 세워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 천국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때는 더 이상의 이런 그 통역이나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아시겠죠? 내가 한국말로 해도 저 사람은 영어를 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 내가 한국말 해도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천국은 이런 그 언어의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이런 지식의 말씀에 은사도 필요하다고 말해요. 이 땅에서는 필요한데 언제가 그치게 될 거예요. 근데 언제 그치느냐? 그들이 13장 10절을 가지고 그쳤다고 얘기하는데 언제 그쳤다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에요. 자, 9절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알 지식의 은사와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부분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에 관한 해석입니다. 해석 아시겠죠? 온전한 것,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 이 텔레이오스라는 퍼펙트죠. 완전한 것, 퍼펙트한 것 이것입니다. 퍼펙트한 것이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이 올 때 동사 가정법 과거 단번에 오는 거예요. 딱 올 때는 그것이 딱 올 때게 되는 부분으로부터 있는 것이 폐지될 것, 장차 폐지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좀 이따 내가 방언의 한계를 얘기할 때 방언이 만능이 아니에요. 방언이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방언이 성경이 아니에요. 방언은 일부분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방언 통역으로 나올 뿐입니다. 방언 통역이 전체가 아닙니다. 부분입니다. 부분. 예. 그것을 뭐 그것이 뭐 성경 말씀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하던 예언도 폐하고 지식의 은사도 폐하고 방언의 은사도 폐하고 예언의 은사도 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러면 온전한 것이 뭐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이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말해요. 누가? 방언 폐지론자들이.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이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라고 누가 해석을 했어요? 누군가가 해석을 했겠죠. 그런데 그 해석을 믿고 싶은 거죠. 그래야만이 지금 방언은 없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아니었고 외국어 했는데 외국어 폐지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냥 그 해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것이 뭔지, 이것은 단회적인 계속기가 아니고 한 번 딱 있을 일이에요. 온전한 것이 딱 한 번 있을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성경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시다. 성경 397년 카르다고 종교회의 때 우리 신약 27권 성경을 성경이라고 정했는데 그 전에 그럼 성경이 없었습니까? 다 교회 중에 이미 통용되고 이건 성경이다. 이것은 사도들이 얘기하지 않았어. 이것은 이 성경의 일관성이 떨어져, 영감성이 떨어져 사도들이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다 제쳐놓고 이것은 맞아라고 이미 교회에서 되었다가 397년에 가서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 통용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고요. 계속 교회 가운데 통용되면서 사도들이 이거 아니다, 그 밑에 있는 속사들이 이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런 것은 도태됐다. 그래서 외경이 된 거예요. 위경이 된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이 성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것이 성경이 쓰여질 때가 최초가 이 바울서신인데, 바울서신이 아마 50년도 중반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이게 바울서신 써지고, 나중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한 70년 전으로, 그 다음 요한복음 95년 6년 전으로 써진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됐는데, 완성이 된 다음에 그것이 계속 통용이 됐다고 말해요. 복사본에 의해서 통용이 되어서 교회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가면서 아 이건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온전한 것이 옳다는 말은 동사 가정법 과거예요. 이것이 동사가 지금 현재로 나온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런다는 말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헬라 원문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언뜻 한 딱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그건 다 폐지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언제냐? 모르겠으면은 문맥을 봐야죠. 앞뒤 문맥을 보면은 언제인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11절 봅니다.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린 아기로 유아로 있을 때에 나는 유아처럼 말해왔다. 그리고 나는 유아처럼 생각해 왔다. 그리고 나는 유아처럼 판단해 왔다. 그러나 나는 성년이 된 채 있을 때에는 유아들의 것을 이미 버린 채 있다. 왜냐하면 이제 12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가장 큰 근거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향하여 희미함 안에서 본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을 향하여 얼굴이 보게 될 것이다. 주께서란 말이 없어요. 내가 역시 온전히 알려졌던 것 같이 내가 장차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12절에 지금은 거울을 향하여 희미함 안에서 내가 본다. 그런데 그때는 얼굴을 향하여 보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얼굴이 없어, 있기는 있으나 안 보여요. 그죠? 영혼들이 안 보여요. 성령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은 한 번도 형체로 나타난 적은 없어요. 비둘기 뭐 이렇게 모양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어떤 의미고, 비둘기 아닙니다. 비둘기처럼이지. 비둘기 아닙니다. 불처럼이고, 물처럼이고, 기름처럼이고, 전부 그런 거예요. 비유로 설명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얼굴이 있었던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셨던 두 번째 위격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가 얼굴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때가 되게 되면 희미하게 봤던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부분적으로 알아서 조금밖에 몰랐던 지식이 완전해져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 순간 다 주님인지 알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이라고 누가 안 가르쳐 소개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브라함, 아, 이 사람이 모세, 이 사람이 주기철 목사. 우리가 한 번도 안 봤어도 천국 가면 아는 거예요. 바로. 왜? 그때는 온전하게 되어버린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온전하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으로, 이것을 좀 더 확대하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 순간 되면은 모르는 것이 없다. 방언은 부분만 아는 거라고 말해. 예언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게 미쳐서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 다 안 돼요. 그것이 유익한 건 유익한 거지만 이것을 완전히 성경처럼 알고 따라가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왜? 한 번도 예언이나 방언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성경적 지식과 믿음의 분량으로 나오는, 왜? 언어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틀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쉽게 말해 예언이 틀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교회 가운데 내가 쓴 거라고 분명히 보증해 주기 때문에 천국에다 이 66권 성경책이 그대로 있어요. 뭐 편집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엉뚱한 것을 신화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대학원에 이 지금 가서 본데요. 신화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져왔다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그 사람이 성령이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건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거울과 거울 그분의 얼굴을 볼 날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가장 가까워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성경책이 쓰여졌다고 완전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책이 완전했다면 뭐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 성령이 지금도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서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성경책,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만으로 딱 끝났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단 한 번의 일인데 성경책이 완성된 것도 한 번에 완성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완성되었고 성경이 완성됐다고 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도 방언 통역을 통하여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방언 통역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그 성경이 쓰여짐으로 또는 사도가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은 자기 해석이죠. 자기 해석.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왜?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이걸 무식한 말이 헛소리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믿으라고 하세요. 그냥 그렇게 믿고 가야 됩니다. 자기가 믿겠다는데 저한테도 댓글을 썼는데 얼마나 험하게 쓰는지 몰라요. 그렇게 믿고 싶었다는데 제가 차마 말을 못해요. 왜? 공적인 이야기라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라고 말을 쓰고 싶으나 못 써요 저도. 그렇잖아요. 예? 꼭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그분도 인격체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믿겠다는데 하나님 강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오지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 앞에 말씀에 순복하고 무릎을 꿇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대하고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우리에게 하천국을 인도하는 두 가지 도움을 주는 존재 성령과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끝까지 잘 의지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과 방언 통역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오늘날에 성령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알아듣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 없이 성경만 믿고 가는 게 좋을까요? 자기는 성경만 믿고 가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가세라 하셔야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나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너가 붙잡혀 갈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영인이라 말씀. 내 아버지의 영인이라 말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 도움을 받아야죠. 주신다는데 안 받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천국 갈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보다 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성령 인도를 정확히 알려면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려야 되고 그분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방언 폐지론이에요. 은사 중지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은 방언 못합니다.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은 예언 못해요. 그 같으면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은 방언 통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은 치유가 안 나타나요. 왜? 성령을 제한해버리니까. 우리는 성령을 제한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방언이 만사형통이냐?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다. 방언이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세 가지 점에서 방언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방언을 내가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내 영이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를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쾌락을 즐기고 권력을 즐기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알아요. 영은. 그러나 내 마음이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처럼 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는 것이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귀신들이 천국 못 가는 것은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된 본성이 아담부터 물려받는데 어떤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있어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과거에 지은 모든 죄는 한 번에 용서가 됩니다. 보통은 용서가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가 문제인 거예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결국에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받은 것이지만 아직 미완료인 거예요. 왜? 자범죄를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 결국에 자범죄를 회개하고 천국 갑니다.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이걸 회개치 않으면은 그 자범죄 때 귀신이 나를 침범해서 나를 집사먹고 막 나를 괴롭히잖아요. 질병도 주고 사건 사고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 거꾸로 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예, 우선 한 가지를 볼까요?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영이 드리는 기도가 방언 기도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내가 입술로 깨닫는 기도예요. 알아듣는 기도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영이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도 믿어요. 그래도 그럼 천국 못 가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영으로서는 안 돼.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 되는 거예요.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있을 때만 믿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육체가 우리에게 해가 되고 상당히 힘들지만 이거 복종시키기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때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이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육체가 있는 게 감사해야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내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그리고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마찬가지 기도할 때 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해 용서가 되는 것이지 영이 백날 첫날 기도해서 방언으로 기도해봤자 내 진실로 내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제는 용서 안 되니까 그 사람 방언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방언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수도록 합니다.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수도록 하는 거예요. 방언 말았다는 것은 예수 믿었다는 것이고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지은 죄를 우상 숭배하고 온갖 잘못한 음행의 죄를 저지른 이런 죄를 회개치 않아서 결국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가 내 영의 기도여서 영이 말하는 거지만 영이 회개해서 그것이 소용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의 죄는 내가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고백할 때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한 번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거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지 말고 아무리 총칼이 내 앞에 왔어도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해야지 주님을 모른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너 입술대로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내 영은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을 내 입술이 부인하는 거지. 그럼 부인하면 그 부인한 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내 마음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내 입술로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입술을 너희 마음을 지키라. 물을 지키려면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 입술과 마음을 지켜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이 없다고 하거나 성령을 제한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좋긴 좋지만 회개를 대신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방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신의 성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방언은 보통 기도를 많이 하고 약간 다혈질적이고 소리를 외치는 자가 성령 외적인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을 확률이 많아요. 내성적인 사람,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조용조용 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인 방언 은사를 못 받을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 그렇다고 천국과 지옥 가는 건 상관없겠지만 그런데 보통 활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방언을 받게 되는데 이 방언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방언을 받았으니까 자기를 신령한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턱,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바꿔서 내가 그분 앞에 복종해서 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아니라 그러면 그만두고 하라고 하면 아무리 위험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아멘하고 달려감으로 자기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방언 막 딱 이따서 방언한다고 해서 성품 바뀌지 않아요. 절대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은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는 내적인 충만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내 성품이 바꿔지는 거지. 방언 막 깊다 했다 해서 성품이 안 바꿔져요. 얼마나 거칠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방언 많이 한 사람. 지가 무슨 신령한 사람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단지 먼저 할 뿐이고 조금 더 유창하게 하는 것 좀 차이가 있을 뿐인데 똑같은 겁니다. 세 번째. 이게 마지막입니다. 방언이, 방언 통역이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방언은 통역돼서 누군가의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언도 자기가 방언한 걸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데 성령이 말하는 것과 내가 통역돼 나오는 것은 중간에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언, 예언이나 방언 통역이.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역이 성경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바래심이에요. 너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회개해라. 너는 이렇게 쓰임받기 원한다. 이렇게 충성하라. 너 그렇게 가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 라고 주님의 충고와 권면과 때로는 경고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에 나는 너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명까지도 나와요. 방언 통역을 해보면.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내게 하나님이 어떤 쓰심을 받을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야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해야 그렇게 몸부림쳐야 결국에 그게 되어지는 것이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가만히 있어도 항상 진리예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 나온 거기 때문에 실수가 되어 나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방언 통역이 해보면은 그냥 방언 통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방언을 얘기하고 나도 방언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직독직해 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 단어 대 단어로 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런 얘기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들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성경과 동일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소원이다. 성령의 바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동일한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믿다가 허무 맹랑한 이 그 어떤 그, 그 잘못된 것을 부황을 주듯이 이렇게 통역자가 얘기한 것 또는 예언자가 얘기한 것을 성경 말씀 믿어서 낭패 본 사람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하나님의 바리심이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방언 내게 매우 유익한 겁니다. 매우 유익한 거예요. 방언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해야 방언한 사람이 예언되고 방언 통역도 합니다. 성령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 오늘도 기적과 치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만능은 아니다. 방언은 만능은 아니다. 방언은 내 영의 소원이고 성령의 바람이다 알고 그렇게 기도하시되 내 속의 역사는 그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기도하시며 순종하시며 내 육체를 복종시켜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니 꼭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방언은 외국어였다. 방언은 성경이 쓰여진